여름에 sunny summer. 개인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또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나발도 들고 식사를 하고 네 이제 축하해주러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한번 평가해보도록 합시다. 저희의 까막눈으로 과연 예술 문외한이 어디까지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의 자기 얼굴이더라고요. 그렇죠. 나화상이죠. 나르시즘이 주제가 아닌가. 저희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기릿 겁먹. 저기 맞네. 있어? 갤러리 라멜에? 어디? 또 어? 아 저기가 갤러리 라멜에. 좀 멋있는데? 오늘의 OTT 전시회룸. 제가 오랜만에 전시회 가서 좀 신이 났습니다. 전시회 진짜 오랜만이고. 어? 여긴가요? 오! 안녕!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빠 축하해. 인증샷 인스타에 지금 맞아 한 번씩 그 표정을 따라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도슨트 해드려요? 네. 우리가 AI를 만들잖아요. AI가 또 다른 자유학습을 통해서 많은 걸 만들어줬잖아요. 우리가 그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통속의 뇌다. 우리도 하나의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를 표현한 거구나. 우와. 아주 철학적인. 지금은 의미가 깨져 있는 거구나.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 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한다. 아, 그러네. 그리고 시뮬레이션 치고 너무 비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 제가 또 방금 살배 치워서 못 참아서 교수님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버렸거든요. 우리 팀프런들 박살 좀 내달라. 공을 들인 작품이다. 이게 이거 털도 약간 털은 얼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털도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 진짜 찐 어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데. 오 머리카락 잔머리가 진짜 같아.
전시회를 본 소감이었던가요? 저는 전시회 진짜 안 가봤는데 좋아서가 또 왔다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하나하나 작품 설명을 듣는 게 되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 아는 사람이 전시회를 여니까 되게 신기하고요. 그쵸 그쵸. 이상하고요. 아니 저기 아는 사람이 양복 입고 서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고요.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맞아요. 재밌네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잃어가는 모습 아주 멋있습니다. 정말 진짜 멋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안에 그림 나이스. 시아 씨의 원픽은 어떤 그림인가요? 저는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조금 많이 와닿았던 그림은 이 그림. 이거? 우리가 픽셀일 수 있다. 네. 정말 상상력을 정말 풍부하지 않나.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정말 잘 녹여냈지 않았나. 이 픽셀 하나하나가 표현이 되게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화면에 그 지지직거리는 그걸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프로 화가님.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이 그림 좋아하더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가시죠. 먹는 거를 굳이 어디 잘 안 들어가잖아. 섞고 하는 게 낫다. 저희 인사동에 왔으면 꼭 먹어야 되는 꿀타레를 먹어볼 건데요. 자, 이분이 뭔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가장 꼴등 진 사람이 꿀타레를 쏘는 겁니다. 아, 오케이. 뱅뱅. 8,000원이 걸린. 자,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야, 손격. 아!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름은 정거리였어요? 이름 아니세요? 정거리 줄게요. 만들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까이서 봐요. 눈이 한국 코리안 트레디셔널 비즈. 이것은 꿀타레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지? 트레디셔널 코리안 디저트. For the king, Joseon Dynasty. 오. 맛있었던 날. 맛있어. 주위 선배. 달달해. 어떻게 뽑아야 되지? 달달한 것보다 견과류 맛이 많이 나. 야, 아까 그 잔고. 삼즈키 여기는 되게 조그만 공방이랑 쇼핑몰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보면 양말 가게도 있고 여기가. 왜 특별하죠? 이게 왜 신기하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삼지길이 1층부터 4층까지가 있는데 계속 오르막길로 4층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자유롭게 볼 수가 있다. 자, 똥빵이랑 소고떡 4개.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여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만 아니면 아 귀여워. 하나 둘 셋.
사람 노출 사는데 그런 거 이런 거 사람은 어쩌면 조금 한마디로 가면 될 걸로 계속 들으려고. 이렇게 오늘 인사동에서 저희 하루를 끝났습니다. 안녕.